이 파르페는 파파가 만들어준 레시피대로 꼭 만들어야 돼. 우리 카페 대표 메뉴거든. 산타파르페가 흔한 메뉴인가? 손님들이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좋아하던데. 왜? 할머니가 가끔 만들어 주셨거든. 그래? 레시피가 같아? 비슷한 것 같은데. 뭐 하긴 거의 다 비슷한 메뉴들이지. 시그니처니 뭐니 하는 건다 상사 속이고. 파르페 치즈하고 다른 거 주문한다는데 괜찮겠어? 에이씨, 다 만들었는데. 할수 없지 뭐. 먹어봐.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건데 뭐. 할머니? 이게 뭐야? 산타 파르페. 그게 뭐야? 딱 어울리는 이름이지. 할머니는 참 엉뚱해. 아니,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웬 산타 파르페? 창의적이신 거지. 연기자셨으니까. 우연히 정답. 정답. 맛있어. 맛있어서 슬퍼. 응? 그치. 먹을수록 없어지니까. 할미 없더라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먹고 잘들 지내. 할머니 왜또 그런 소리를 해? 유리가 혼자 밥 먹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. 눈물이다. 카카토토, 유리가 울려고 해.